어때요? 올라올 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나보다 오래 때문에. 아 미치겠어요 지금. 나 이 정도는 거뜬한데. 나 지금 죽겠어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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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긴 왔네요.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바로 문배마을이에요. 아, 문배마을이구나. 여기서 딱 보면 네. 가운데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네. 마을의 모습이 배 네. 형국을 닮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폭포 뒤에 있는 마을 문배 네, 네, 네. 문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문배라고 하는 배의 일종인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서 문배마을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아니 저도 여기 딱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아니 산을 넘었는데 바로 그냥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산속에 쏙 들어와 있어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여기 마을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럴만도 하겠어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마을, 그리고 또 마을이 있어도 저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 그때는 너무 그냥 가시지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6.25 때는 그냥 여기는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아 안 피해를 받았죠? 안 받대요. 아. 한 10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대부분 다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강신에 통나무치. 강신에 김간에 신간에 뭐 밭간에 뭐 많이 있겠죠. 뭐. 장간에도 네, 장간에도 있고. 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면 또 뭐 아까 촌집 하나 맞아요. 나올 건데 네. 거기는 성이 같아서 거긴 못 써서 촌집이지. 아, 원래 박씨인데 못 쓰잖아. 디테일 하시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네. 이 사장님은 분명히 김씨인데 저쪽 그러니까. 김씨가 그러니까. 먼저 개업을 한 거야. 그래서 못 쓴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이거 내려가시죠. 아니면 먼저 개업을 했는데 촌집을 했는데 사방이 다 중간에 한간에 이런데 뒤늦게 자존심 상해서 따라하기는 싫고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퀴즈 나가야 되는데 촌집의 사장님은 성이, 왜 성씨를 안 썼을까? 성이 무엇일까요? 여기 여기 있네 문배마을 안내도. 아 여기에 이씨네 한씨네 큰집 장씨네 신간에 김간에 엄마네. 엄마네하고 큰집하고 촌집은 네. 성이 중복. 성이 중복이야. 내가 볼 때는 박씨. 어 박간에 그냥 박간으로 써도 될 뻔했는데. 어쨌든 문배마을의 안내도입니다. 주말에 관광객이 좀 많이 오나요? 요즘엔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뭐 엄청 줄었죠. 한 뭐 폭포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한 30명 그 정도 조금 하루에 주말에 그 일반인들이 차를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거기서 일반인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도 오죠. 정 불편하신 분들은 오고 차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걸어서 올라오시고. 여긴 펜션이나 뭐 그런 건 없죠? 이 안에는 없어요. 주변에는. 그럼 여기서는 1박을 안 하고 예, 예. 여기 왔다가 점심이나 저녁까지 먹고 아, 여기는 백숙, 뭐 오리, 오리. 뭐. 네. 백숙. 하고 김밥, 김밥, 김동주, 막걸리 이런 거 좋아, 감자나 그쪽에서 넘어오면 여기 요 집이죠? 예, 여기 집이죠. 예, 하시죠.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이쪽으로 돌을게. 이쪽으로 돌으면 여기 또 이 연못 주위로 이렇게 둘레길을 딱 해놨는데 가로수가 싹 되어 있어서. 그늘도 많이 있고 벤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좋아요 되게. 네, 여기 걷기가 좋네요. 네, 네. 아, 여기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장소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런데 와가지고 집 하나 얻어가지고 한 달 정도 딱 있다가면 좀 몸이 막 치유가 될 것 같은 느낌. 여기가 이제 해발 4,500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 예. 네. 아... 그게 조금 아쉬워. 그 구곡폭포 같은 경우는 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올라오는 거 젊은 친구들이 안 해. 근데 네. 여기 한번 올라와야 돼. 너무 여행은 이렇게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정말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빠 저기 가, 저기 문배 마을 있다라고 하니까 저기 한번 가서 밥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오빠가 재질 체력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도 하고 올라가면서 또 인간성 나오잖아요. 춘천으로 오세요. 연기 너무 잘하세요. 연기 잘하셔도 되겠어.